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한때 약하게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한편 기온은 더욱 올라 한낮 기온 25도를 웃돌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30도가 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서 낮 사이 경기 북동부에 또 오후에 강원 영서에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순간풍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올라 점차 더워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이후 이번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며 다소 덥겠고 자외선 강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